와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눈을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채널명 영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픽걸, 뭐 블랙 앤 픽걸. 문이 열리네요. 안녕하세요. 청순 섹시 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핫한 언니 옐로우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던 심플녀 민트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댄디를 입는 핑크남입니다. 유니크한 포인트로 스타일링을 하는 옐로우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친구 같은 귀여운 힙스러운 민트담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패션 유튜버만 보는 3대3 소개팅이에요. 여기 나올 만하신 분이 상태신가요, 본인이? 저요? 저, 어머,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이에요. 저는 100만 유튜버가 꿈이어서 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만렙이 200으로 기준했을 때 한 20 정도. 완전 쇼랩이죠. 저는 뭐 운영자겠죠? 대님! NPC? 과도한 노출을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왜 그 사람한테 집중을 못할까? 어딜 보길래 어디다 집중해? 완전 꽉 끼든 바지나 샌들의 양말 같은 거? 주렁주렁 치렁치렁한 액세서리. 밝은 핑크님! 네. 옐로우님! 네. 민트남님! 네. 핑크녀님! 네. 옐로우녀님! 네. 민트녀님! 네. 하나, 둘, 셋! 어? 오, 와우. 이분은 더 덜 어울린 거예요, 일부러? 제 끝이라서 좀 아, 그치, 그렇구나. 와, 이야. 되게 힙하십니다. 민트녀님 힙하시다고? 힙하시다고? 본인의 힙은 로퍼인가요? 죄송해요,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로퍼를 신으시는 거니까 약간 무난하게. 네, 캐주얼. 모던하게. 꾸안꾸. 편한데 이쁜. 독특하게 입으실 것 같은데? 맞아요. 피코로. 피코로? 뉴스펜나님 같은 그런 분 아닐까? 되게 빡센. 피코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피코로밖에. 대신 다 얘기를 드래곤볼 네, 해주신 거 계셔가지고 네. 그렇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섹시 뭐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님 아니까 그런 거 생각해야지. 봐봐 지금 제니 같은 느낌? 인간 샤넬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신발 똑같은 거 신고 가는데. 핑크남 그거 얼마 주고 샀어? 8만 원이요. 일로남 얼마 주고 샀어요? 5만 5천 원이요. 핑크남 사기 당했네. 바가지 네. 약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룩을 입으실 것 같아요. 주제. 네. 모르겠어요. 감이 안 잡혀요. 키가 되게 크실 것 같아요. 입구커? 데일리적인데? 약간 신발이 포인트잖아요. 오정규님?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고. 맞아요. 와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눈을 못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채널명 영어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I'm cool TV. I'm sexy. I'm fit. I'm gorgeous TV. 핏 걸, 블랙 앤 핏 걸. 좀 진짜 걸 크러쉬 하실 것 같고 가방도 약간 믹스 매치 느낌으로 가방 예쁘네요. 또 추워 보여서 따뜻하게 약간 겉옷을 입혀주고 싶은. 갑자기 로맨스가 나오네. 네? 아니 좀 추워 보이시니까.
올해 특히 유행하는 색깔이 약간 흑청 트렌드를 잘 아실 것 같은 느낌. 룩북 위주 영상을 찍으실 것 같아요. 우선 저 이 바지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세미 와이드 색감, 일자핏 기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바지 저렇게만 보면 진짜 고모 같기도 하고 저 로퍼가 고모 같기도 하고 저 로퍼가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패션 유튜버시니까 고모가 아닌 뭔가 스타일링을 믹스매치를 하신 걸 거예요. 분명 베이지나 브라운 그런 톤의 소프트한 자켓? 여보 비스티에? 비스티에! 완시츠 위에다가 입으면 약간 이쁘시지 않을까? 저는 다 올 화이트인 걸 봐서는 컬러감이 있는 아우터 입었을 것 같아요. 패딩 같은 거예요. 스트릿한 패딩? 절제하는 섹시미? 딱 붙는 그냥 검정색 모폴라 티? 레오파드, 커오리스, 기장은 크롭. 네. 아, 피크녀님 본인이 싫어하시는 스케이진이 누구시죠 지금? 아 근데 저 정도 끼는 거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바지 예쁜 것 같아요. 룩북을 하실 것 같은데 팬티만 입고 하실 것 같아요. 죄송해요. 왠지 그냥 그렇게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분이 네, 기억하겠습니다. 바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약간 쩡대님? 근데 피지컬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굉장히 독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야, 너 그거 입지 마! 이러면서 왜 그래 진짜로? 바지가 뒤집어 입은 것 같은데? 어? 진짜 뒤집어 입은 것 같은데? 성격 자체가 자유분방해서 쇼핑하러 다니는 그런 브이로그도 찍으실 것 같아요. 채널 이름은 땡땡이 하루?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바지가 약간 거꾸로 입은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도 비슷한 느낌의 오버핏 맨투맨. 브이넥인데 약간 파여 있어서 여기가 살짝 보이는. 오 섹시하다. 안에 흰티를 입었을 것 같고요. 약간 베이지 컬러 블레이저를 입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입어요. 정말 좋아하는 룩입니다. 네. 사랑의 짝대기를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가방으로 저 가터벨트를 가리면 청순해 보이지만 살짝 갑자기 저 가터벨트 오는 순간 남자 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딱 첫 번째로 생각이 든 거는 아 나보다는 누나시겠구나. 깜짝 놀랐고요. 전 이렇게 화려한 점퍼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고 전 제가 진짜 저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흰 부츠도 그렇고 저렇게 평범한 티를 입을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분명 뭐가 있겠다 했는데 너 어떻게 맞췄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와, 이제 설명이 되네 약간. 그러니까요. 네, 로퍼와의 설명이 다 되네 이제. 저게 잘못 코디하면 촌스러울 수도 있고 좀 투머치 할 수 있는데 진짜 코디를 잘하신 것 같아요. 촌스럽지만 귀엽고 이쁜? 마음에 들어요. 혹시 영상 텍스트 키워드나 아니면 썸네일 느낌이 어떤 느낌이신지? 최근에는 파티로 했었거든요. 댓글에 막 누나 나 죽어 막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누나 나 죽어의 파티룩 루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아 이건 옐로우녀님은 힙하게 입으시는 거예요 원래? 약간 네. 힙한 거 플러스 조금의 섹시? 하나, 둘, 셋! 평소에 제가 입는 룩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제가 약간 깔맞춤에 집착을 하는데 가방이 아주 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타투도 금방 살짝 보였는데 섹시하네요. 아 그냥 멋있어요. 패션을 굉장히 잘 알 것 같고 좀 독하실 것 같아요. 쩡드님이 많이 생각나요. 일단 브로치 마음에 들고요. 작은 가방이나 막 주렁주렁한 액세서리를 매치한 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아요. 신발이랑 상상이 안 가는 상의 잘 매치하신 것 같아요. 바지만 보고 되게 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하지 않은 그런 힙함이 있어서 되게 센스 있게 잘 코디하신 것 같아요.
쿨남님 아까 제가 그 팬티 룩북 얘기해가지고 죄송한데 진짜로 하시는 컨텐츠는 뭐예요? 코디 영상을 찍는데요. 상체 다리를 합니다. 아, 혹시 따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저 말고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아니에요. 조금밖에 못 봐. 옐로우 남님 이렇게 주렁주렁한 걸 다 신 거죠, 직접? 네, 따로예요. 숨어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없으면 너무 무난해서 이 원래는 바지 키링인데. 바지 키링을 여기다 간 거예요. 너무 심심해 보여서. 하나, 둘, 셋. 저 일로 빨리 내려주세요. 아, 네. 자, 얼굴 공개 바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성장형 유튜버 김건호라고 합니다. 패션과 뷰티와 일상을 모두 다 하고 있는 준콩입니다. 기본의 충실함을 보여주는 패션 유튜버 유나라고 합니다. 새내기 유튜버 허다솜입니다. 오! 저도 봤었어요. 아, 정말요? 쩔어요. 정우건은 누구 골랐죠? 민트녀. 네. 너도? 야, 나도. 하지만 민트녀는 민트나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아, 절 고른 사람 누구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없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재밌네. 아니, 말해봐요. 아니 그 옐로우님의 전체 착장을 보고 이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변심을 조금 했습니다. 저는 배울 게 없다. 아, 그냥 제 스타일. 잘 같구나. 알겠습니다. 옐로우녀를 고른 사람은 옐로우 남이었는데 옐로우 남이 변신했어요. 아,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핑크가 보면 옐로우가 뭔가 제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입은 색상이랑 패딩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원래. 네, 알겠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상처만 남았다.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되게 쑥스럽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패션 유튜버고요. 네, 고여있는 사람, 이거 쩡대라고 하고요. 저는 퓨딩이라고 속옷 모델을 하고 있는 패션 유튜버고요. 쩡대님 아세요? 아니요. 어, 저 본 적 없어요? 네. 다시 선택해야 되나? 다시 들어가서. 밑은 여님, 여기 네? 나오세요? 아. 팬이에요. 앞으로 나오세요. 아, 네. 거의 뭐 고라니처럼 오시네요. 귀가 빨개졌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88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저는 158이래. 이렇게 상반신 자르고 이렇게 할까요?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어느 쪽까지 허용? 오프숄더까지? 왜 꼰대가 여기 있는 거야? 선비다. 네. K선비. 제가 바로 K선비입니다. 저는 왜 계속 염색했을 것 같지? 아, 그걸 자꾸 뭔가 염색을 했을 것 같아. 아니, 염색했다면 어떤 색깔이? 뭔가 그냥 탈색이나 좀 뭔가 반전의 컬러가 있을 것 같아. 막 형광초록. 아니, 그러니까 완전 하얀? 노란? 근데 염색하셨나요, 혹시?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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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맞추셨어요. 아, 진짜 맞췄어요. 예. 네. 진짜. 네, 진짜. 네, 네. 무슨 색이죠? 탈색이요. 아, 맞습니다. 오, 뭐야? 어, 뭐야? 어떻게 맞췄어? 아,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맞췄어? 와, 소름 돋아.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머리가 하얀색이야. 어, 진짜 하얀색이네.